YTN뉴스 FM 노영희 출발세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지금 켰습니다. 지금 20명 들어와 계세요. 뭐 많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시작이 반이다 해서 원래는 40명 들어온 거를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쉬는 시간에 중간에 두 분 의원님이 너무 뜨거운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백승주 의원님이 특히 강병원 의원님 검찰 잡혀가요 이걸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제가 변호를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예. 네. 자, 근데 오늘 꼭 우리가 말해야 될 게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어제 내년 총선 불출마 하겠다. 20대 국회 너무 끔찍하다. 최악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철희 의원도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었었고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맞아요? 표창원 의원이 오버하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강병원 의원님 한번 먼저. 예. 참 우리 이철희 의원에 이어서 그 표창원 의원도 그 민심을 외면하는 그리고 정쟁에 매몰되는 이 국회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네.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쨌든 저희 당의 젊은 초선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초선들이 불출마 선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저는 그러면 왜 그러면은 강병원을 비롯한 많은 또 의원들이 네, 남아야만 네. 하는가 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는 뭐 누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직업으로서의 소명이라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이 필요한 거고 그 과정에서 정말 정말 눈뜨고 못 볼 그런 과정들도 보면서 또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왜 네. 합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를 한 발짝이라도 더 진보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정치이고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살아남아야 되고 강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우리 사회 미래상을 조금 더 앞당기려고 하는 노력이 정치인들의 요구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때문에 막 분노가 더 올라간다, 분노 기질이 상승된다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예, 저는 뭐 이 거대한 담론을 내셔서 뭐 20대 국회가 최악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네. 또 이런 말씀을 하는데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그 초선 의원 두 분이 20대 국회를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아. 본인들은 또 도덕적 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은 솔직히 없습니다. 아. 제가 20대 국회에서 가장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있는 일이 네.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국회에 공연한 일이에요. 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해당되죠. 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뭐 동료 초선 의원으로서 뭐 안답게 퇴장하는데 뭐 감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직접 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생각하는 퇴장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미국에도 유명한 대통령 후보, 대통령 될 만한 사람 또 외국 총리가 될 만한 의원들도 떠날 때는 대개 가족을 많이 내셔요. 네. 가족과 좀 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네. 가족을 좀 더 봉사하기 위해서 떠난다. 조용히 퇴장하죠. 그 시대의 모든 국회의 모든 책임을 혼자 안고 떠나는 십자가를 찌고 떠나는 이런 모습들은 본인을 너무 크게 생각한 게 아니냐. 20대 국회의 책임을 질 만한 위치에 저는 있었던 두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창원 의원이 어제 퇴임 뭐 내지는 불출마 선언하면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20대 국회가 최악으로 시작이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금 백승주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건 또 표 의원님들은 서운할 수 있는데 20대 국회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초선을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오바해서 오바해요. 아닙니다. 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큰 꿈을 갖고 네. 돌아오셨는데 뭐 안 네. 바뀌어서 그런지 제가 느낄 때는 네. 초선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네. 20대 국회 전반의 운영에 책임을 지겠다. 할 정도로 우리 역할이 그렇게 주어지지. 그렇군요. 맞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단지단지님께서요. 참된 사회는 올바른 정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말씀하실 예. 거 있어요? 예. 저는 보면은 지금 이제 저는 표창원 의원님이나 이철희 의원님 20대 국회 초선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네. 정치의 모습을 많이 보이려고 네. 했습니다. 네. 그분들의 그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분들이 힘들지만 남아야 우리 정치의 희망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오히려 네. 정말 정쟁에 매몰된 국회를 떠나기보다 네. 힘들지만 남아서 바로 세우는 노력
이게 진정한 정치인의 길이 아닌가 싶고요. 네. 정말 이런 이 정말 싸우는 국회, 정쟁에 매몰된 국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국회에 대한 책임은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떠날 분들은 떠나지 않고 네. 정말 우리 사회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렇게 정치해 주기 바라는 분들이 떠나는 게 너무 안타까운 두 분, 현실입니다. 두 분도 원래 지금 절대 불출마선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잠깐만요. 불출마 선언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일단 두 분 다 두 분도 책임은 있으신 거잖아요. 20대 국회. 예, 그렇습니다. 그 300분의 1이 될지 305가 될지 현 국회가 국민에게 분노를 만들고 혈압 오르게 한 부분에 대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죠. 네, 늘 안타깝게 생각하죠. 네, 우리도 거기까지. 이런 고민을 한순간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하죠. 이런 번씩, 이런 비단 예. 퇴장하는 분들의 고민을 네, 네, 왜 안 네. 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강 의원님 네. 말씀대로 그것이 지구 지선이냐는 또다시 또 다른 고민의 문제죠. 예, 자, 마지막 이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잠깐 여기까지만 중단하겠습니다. 어제 그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이 황교안 대표의 계엄령 문건 개입 가능성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직인을 찍으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책임질 만한 행동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책임인 것 같은데요.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어느 의원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예,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국회에 증인을 출석시킨 장본인이 저입니다. 예. 아. 그 지난해 두 차례 저희들이 국회에 출석을 시켜서 네. 그 군사 2기업 비밀이 문건을 겸 문건을 왜 인터넷에 게재했느냐를 따질랬는데 출석을 안 했어요. 그 불출석에 따르는 국회법으로서 우리 상임위에서 고발해 국회에 고발된 상태예요. 아. 원래도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그 사안을 더 따지기 위해서 물었는데 국회 증인은 나오면은 묻는 말에 대답해야 되는데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아. 역대급 저는 코미디다 생각을 하고요. 역대급 코미디다. 예. 증인이 나와서 국회에서 이렇게 뭐 특별 기자회견하고 대답하고 이보다 더 큰 코미디는 이 역대급 코미디가 만들어낸 이 2급 군사 기밀을 민주당의 우리 또 국회의원님들이 정치적 공세로 민당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 그것도 매우 좀 유감스럽다. 코미디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다 코미디군요. 그 네. 이철희 의원이 사실 문건을 네. 처음 먼저 했는데 이게 정말 잘못된 문법이다. 정치 문법이다. 이것을 우리 임태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민단체는 격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 정당에서 그렇게 하는 건 좀 낡은 정치다, 낡은 정치다 이렇게 네, 네.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성명서를 내면서 임태훈 소장이 황교안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네. 또 검찰총장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네.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흠집 내기 위한 고도로 기획된 정치 행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 대한 후폭풍이 있을 거기 대한 책임도 지우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흠집내기 위해서 고도로 기획된 정치행위를 지금 임태훈 인권센터 소장이 하고 있는 거다. 예, 임태훈 소장이 그 문건을 네. 쉽게 입수할 수 있는 문건은 아니거든요. 제가 파악하고 이런 그 당시 합수단이 확보한 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수단 문건이 어떻게 그렇게 하든지 합수단이 간 문건 우리 달라도 안 주는데 그런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강병원 의원님 어떠세요? 예. 일단은 뭐 우리 고도로 기획된 정치다 정치행위다. 예. 백승주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부 차관하셨는데 그렇죠. 구할 수 없는 문건이라 하니까 그 원본은 있는 건 사실이네요. 원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 원본이네요. 원본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 합수단 다 파악하고 있는 문건. 그렇죠. 저는 좀 그 문건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건 철저한 내란 예비 음모가 아니었나. 철저한 내란 예비 음모다. 철저한 굉장히 우리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실행 계획들을 촘촘하게 짜놓은 내란 음모 계획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네. 저는 이거를 지금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 계엄령 문건수사 불기소 통지서에 네네. 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있었다 없었다. 직인 찍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막 논쟁도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저는 이것도 이게 이 엿장수 맘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동양대 표창장 문제를 볼까요? 네.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직인이 찍혀 있었다. 네. 총장 직인이 찍혀 있었다 그러니까 최성희 총장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안 난다고 했더니 바로 소환도 없이 전격 기소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거 위조했다라고. 네. 근데 그때 위임 전결이라는 게 있다. 직인이라는 것도 총장이 다 찍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면은 그 수사단장이 이건 내가 전결로 한 거고 이런 통지서 같은 경우는 전자 시스템으로 그냥 직인 찍혀서 나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 이런 거 보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는 정말 광범위하게 압수수색 들어가고 이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잣대로 다 자기네들 주장을 하면은 그대로 다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어쨌든 이 계엄령 문건, 내란 예비 의무 문건에 대해서는 그 한국당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으로 또 황 대표에 대해서 그 연루 의혹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는지 보면은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보충, 지난해 국정감사. 15초 안에 하셔야 돼요. 네, 지난해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등록된 문건을 만드는 거, 아직 만들어진 문건으로 보이고 5월 10일에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내란 문건을 등록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 무혐의가 됐어요. 네, 한 네. 사람만 허위문서 작성 기소됐고 네.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나머지는 2부의 다음에 오늘 말고요. 다음에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인사를 해주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되지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자유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